언젠가 연인과 같이 하는 방송 그런 날이 올까요? 네. 자. 수아사사 먼저 오신 분들 하나 보상 하나 받으셔야죠. 자, 여러분들 요거 낙지 저 생으로 먹은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생으로 먹은 건 내장은 제거를 하고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, 여러분들. 예. 웬만하면 따라하지 마시고 조사 드세요. 예. 조사 드세요. 내장은 바로 좀 제거를 하고. 꼭 조사해서 드세요, 여러분들. 짜주고. 자, 말아서 쏴쏴쏴. 봉태 보세요, 여러분들. 아, 봉태 보세요. 아, 포탕도 좋죠. 이거 한 잔 해봐야죠. 생선, 쏴쏴쏴. 와, 자, 낙지 한 마리 가까이 또 여러분들 좀 큰 놈 하나 가볼까요? 자, 손질을 좀 마치고 자, 오, 먹물이 안 터졌네요. 소이. 刷刷刷 낙지 못 보신 분은 없나 본데 그래도 하나 먹을게요 그냥. 예.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?
돼지 같은 놈. 刷刷刷 네, 통지서 지정했습니다. 나치요 있네요. 네, 클래식하게 쏴쏴쏴. 아, 그 모르는 단어가 좀 있어가지고 충분히 짭짤함합니다. 나치는 살짝 익었어요. 사사사. 아, 일반 요리 먹으면 위험할까요? 가급적이면 턱 힘이 강하고 입 안이 좀 넓은 분들 외에는 이렇게 씹어 드시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좀 좋죠. 그 내일쯤 컨텐츠를 하나 찍을까 하거든요. 아니 정말 거짓말 않고 요만한 피꼬막이에요. 뭐 시장 갔을 때 뭐 사올 거 있냐고 해가지고 피꼬막 같은 것도 해가지고 좀 사오라고 해가지고 사봤더니 진짜 피꼬막 이만해요. 제 주먹만한 피꼬막 있습니다. 국산이냐 물어봤는데 국산이라고 하긴 했는데 아 이거 여러분들 여러분들 욕한 거 아닙니다. 아, 주먹만 하다. 아, 주먹만 합니다. 아 뭐 제게 불 끄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, 이렇게 해야 되나? 아. 주먹만 합니다 진짜. 뭐 제가 먹으려면 좋죠. 자 일단 사사사. 아 생선은 왜 다 맛있을까? 썸에 간장 시원하게 또 가볼까요 여러분들? 네. 하이 오스틴. 쏴쏴쏴. 이제 슬슬 쭈꾸미도 먹을 때가 돼가고 쏴쏴쏴. 아직 두 마리 남아있습니다. 세블락지는 이제 딱 씹는 재미, 씹는 맛을 먹죠. 아 남순기님은 저 조인성 닮았습니다. 진짜요? 그럼 자기 얼굴을 봐요 이렇게 보면서. 결혼 축하해요. 그래 하는 조인성이에요 아니면 야구선수 조인성이에요? 예? 이제 이 사람도 지겹네요. 야구선수 조인성 씨? 네. 쏴쏴쏴. 나 지금 한 마리 라스트 원. 와 잠깐만요. 힘 좋다. 힘 좋아요. 오 소리 들렸어요 방금? 여러분 이 낙지가 왜 끝까지 살아남은 줄 아세요? 우사인 볼트가 세계에서 외침 달리기 빠른 사람인 줄 알아? 바로 끝까지 벽에 붙어있기 때문이에요.
산낙지 이제 마지막이야. 낙지 먹어도 쓸데없잖아요, 잡사님. 아니 뭐 이거 먹어봐야 똥만 만들겠지 뭐 쓸데 없겠지. 근데 왜 자꾸 그걸 왜 자꾸 확인 사살 하고 있냐고. 이러다가 혹시나 만약에 다 여자친구 생기면 얼마나 큰 배신감 들라고 나가수님. 어? 아우 나 진짜 안 되겠다. 나 여친 사귀어야겠다. 오, 구워오셨어요? 됐습니다. 예. 네. 어차피 먹어봐야 쓸데도 없잖아요. 이분은 매년 보는데 이렇게까지 한결같고 늙지 않고 잘생긴 거. 아 이영규님. 아니 이거 하나 원샷하고 트로만 하는 거 뭐 어려운 거야 여러분 솔직히? 아이 뭐 최성훈 씨가 뭐 저보다 싸움은 잘할 수 있겠지만 자 그래도 피지컬 쪽으로 우위한데 이거를 또 박수 잠깐만 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시킨다 이야 똑똑하네 자 타임 나 이거 먹고 트로만 하면 어쩔 건데요 나 이거 한 이거 원샷하고 트로만 하면 어쩔 건데요 진짜 손과사를 못 봤다고요? 아 이거 먹고 뭐 트루마요? 이거 먹고 트루마 하는데요? 이거 먹고 트루마 여나? 어? 뜻밖의 쓸데없는 재능을 또 하나 발견했네요. 쏴쏴쏴 만약에 제가 머리를 긴다, 쳐요. 장발로 머리를 다 기른다. 누가 좋아할까요? 이거를 똥머리를 한번 올려보자. 아니면 이걸 약간 느낌 있게 한쪽으로 딱 내리는 머리를 한번 한다고 치자. 자차님 채널 몇 달째 구독 중인데 저보다 어리다는 거 얼마 전에 알았네요라고 이제 파사님께서 많이 놀라셨죠 제 나이 듣고 놀라실만해요 제 나이 듣고는 제가 생각보다 동안이죠. 그렇죠. 생각보다 동안이라. 아. 오빠 좀 대파 먹자요. 알겠습니다. 좀 네, 알겠습니다. 왜 대파 드시는 거예요? 아니 오빠 좀 대파 먹자요. 네. 아 데워 먹자고. 사사사. 크네. 와 이거 컨텐츠 해야겠다. 와 막. 저 여동생한테 오늘 사준 게 있거든요. 그 꼬막인데. 와 이거 무조건 컨텐츠 해야겠네. 와 이러면 크기가. 자 옆에 500원 동전이고요. 동생한테 진짜 사다 줬는데 오늘 이렇게까지 클 줄 몰랐는데. 아 이거 컨텐츠 해야겠다. 쏴쏴쏴. 자, 그럼 제가 준비한 라이브는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라이브 때 인사드리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. 투자요? 야야야야. 끝났다.